여러 가지 자산의 다양한 운용 전략을 이용해 투자하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지펀드의 최소 가입 금액이 1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는데요. 앞으로는 500만 원이면 개인도 사모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펀드 상품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주식 같은 전통 자산에 치우쳐 있는 공모 펀드 시장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사모펀드 하면 최소 1억 원은 있어야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는데요. 그런데 이 500만 원으로도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안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500만 원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다양한 운용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투자 수단이지만 최소 투자 금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너무 높아서 대부분의 서민 투자자들은 상품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펀드 상품 혁신 방안으로 개인이 헤지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형 재간접 펀드가 올해 안에 도입됩니다.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 금액은 5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20%까지 동일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완화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의 출시를 장려하고 저금리, 고령화에 맞춰서 서민들에게도 펀드가 유용한 투자 수단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자산가들이 많이 찾는 헤지펀드는 기대 수익률이 연 6에서 8%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며 저금리 저성장으로 수익을 낼 곳이 마땅찮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제 뭐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개인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 부동산 실물 자산 펀드 시장은 75조 원대로 커졌지만 공모펀드의 비중은 약 6%에 불과할 정도로 기관 투자자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이나 인프라 같은 실물 자산 투자는 주식, 채권 투자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이제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다양한 펀드 투자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요. 자, 이번 펀드 상품 혁신 방안으로 또 달라지는 거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벌였던 주가 연계증권 ELS 대신에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 채권 ETN이 투자 수단으로 육성되게 됩니다. ETN은 주식, 해외지수, 환율 등 다양한 기초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고 주식처럼 상장돼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ELS보다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투자 손실이 제한되는 상품 구조를 가진 데다 환매에도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다양한 구조의 ETN이 출시될 수 있도록 ETN 상장 요건을 대폭 정비하고 ETN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 펀드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ELS보다 더 안전한 ETN이 대체 투자 상품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원금 손실 문제를 일으켰던 ELS는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네, ELS에 대해서는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우선 금융회사가 ELS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투자자들이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수 있도록 3일가량 숙려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 성향이 안정 추구형으로 판정되면 부적합 거래 확인서를 쓰더라도 원칙적으로 ELS 같은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안에 도입될 금융위원회의 펀드 상품 혁신 방안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어떤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기게 될지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